감사합니다. 어. 아주 좋았습니다. 성지 합창단 꿀잠 잘 것 같아요. 라이브로 청보네. 성지. 어, 그래 루트야 고맙다잉. 형님 이 김대엽이가 1년 만에 참가해서 라이브 망쳐서 죄송합니다. 힐힐 연습 더 해올게요. 잘했어. 김 오늘 저 대엽이 잘해가지고 앵콜도 가져갔는데 뭐. 어. 노래가 워낙 어려운 노래라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풍선 좀 쏘세요. 자, 컨텐츠 더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풍선 좀 쏘세요. 예. 컨텐츠 보고 싶으시면 약발방 원하시고 미스테리 원하시고. 보시고 싶으신 컨텐츠 있으시면 풍 좀 쏘세요. 예. 시청료 납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선 지금 너무 안 터지니까 솔직히 방송할 맛이 지금 사라지고 자꾸 도망가고 싶어져요. 네. 제발 소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 너무 안 터졌어, 오늘. 예. 납부들을 하셔야 저도 방송 계속 이어나갈 의지가 생기겠죠. 예. 컨텐츠 경매고 나발이고. 예. 시청료. 아, 여래님께서 300개. 여래님 감사합니다. 여래님 300개 고맙습니다. 우리 혁진이님도 50개로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꺼져. 어, 꺼져. 짜치는 소리 할 거면 꺼져. 자. 오늘은 좀 먹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컨텐츠도 하고 풀 영상 올릴 것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는 걸로 할게요. 네. 뭐 드시나요? 시켜야지. 아, 예. 네, DP2 봤어요. 재밌던데. 저는 DP 시즌 1보다 DP2가 더 재밌었어요. 특히 에피소드 3가 너무 좋았어요. 호불호 좀 갈리던데. 1보다 못하다고. 난 1보다 더 재밌게 봤어요. 저 눈이 아파요, 지금. 눈이 좀 시큰시큰해요. 뭐 먹을지 지금 보고 있어요. 몰라요, 왜 그런지. 쿰척이님 오랜만에 왔어요. 시청료 납부 왜 안 해요? 5등 안에도 안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너무 가난해. 구타 유발중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가난해도 100개 정도는 쏘실 수 있잖아요. 100개 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말라 죽거나 뒤지는 게 아닌데. 이만별이에요. 노래랑 음색이 안 맞아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이만별 노래도 해주세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1번 2번 파트가 사실 오늘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해주셔갖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예. 고기 사서 삼겹살 구워드실래요? 그거 괜찮다. 차라리 사왔나. 나 안 그래도 이번에 그거 샀거든요, 여러분들. 예, 집에서 화로구이 먹죠. 아, 오케이. 근데 소고기 사오면 안 돼, 차라리? 소고기가 날 듯? 네, 소고기 사. 그거 벌써 도착했어요. 예. 네. 소고기 먹어야겠다 오늘. 왔나?
쿰척이님 고맙습니다. 시청료 납부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자, 아직 안 쏘신 분들 빨리 싸주시고요. 여러분들 6시까지 방송 보시려면 그래도 적어도 한 7,000개, 8,000개 내지는 받아야 그래도 좀 방송을 좀 해나가지 않겠어요? 먹방 할 동안, 먹방 끝날 동안 여러분들 가만히 좀비처럼 죽어 계시면서 방관하지 말고, 예? 제발 방관 좀 하지 마세요. 방송을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십니까? 매일같이 오는 방송 재밌게 즐겼으면 좀 즐긴 값을 좀 내셔야지. 안 그래요? 소금 말고 뭐 마늘, 뭐 쌈야채 이런 거 필요하신가요? 굳이? 버섯 같은 거나 좀 사오면 좋을 것 같은데? 버섯. 양송이. 그 물 나오는 버섯 있잖아. 그러니까 벌풍선 안 터지면 나 진짜 방송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진짜 위기다 위기. 큰일 났다.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도 열심히 할 만한 뭐 그게 아예 없으니까. 마트 지금 문연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24시 마트가 하나 있어. 와마트라고 여기 있는데 거기 뭐 다 있어요. 예, 수산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음. 됐다. 이제 8월달 방송 어떻게 하냐. 아. 월급은 생각 안 하나? 키키키는 차 띄고 코 띄면 없는데 1700명 보는데 강도들만 보네. 키키키 강도들만 본다고? 내 말이 저 머갈통이에요. 머갈통? 무슨 머갈통이에요? 늙고 병든 봉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00개로 통 큰 팬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또 오늘 만들어내야죠. 근데 벌써부터 두렵네요. 매일매일 방송이 두렵고 그런 실정이에요. 진짜 재밌게 봐놓고 재밌게 봐놓고 아무도 소비를 안 하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나는 칠등 중. 예뻐해 주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코트야. 우코가게 형님들 감사드려요. 귀찮더라도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거루 형님 고맙습니다. 어쩌면은 타비제이가 방송에 후원 1등을 하냐. 예. 너무 나도 창피한 일이야 이건 진짜.
시청률 충전하려. 피터팬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낭만 닥터 랄프님 고맙습니다. 아 300개 감사합니다. 진짜 숨통이 트인다 이제. 방송 야무져요. 시청률 낮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개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300개 314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니들도 똑같아. 이걸 왜 자꾸 언급해 개새끼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빙글뱅글 개새끼야. 너도 나가 블랙. 저거 매기는 거야 일부러. 별풍선 안 터질 때. 아시아 미즈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리 바빠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래 비달이 어서 온나. 아이고 열에 오늘 많이 쏘네. 고마워요. 예. 그래 맞아. 타비제이가 방송 후원 1등이면 이건 진짜 팬심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 예. 촌나의 기형적인 구조를 내가 스스로 깰 수 없어가지고 프리 선언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이제 방송할 힘이 안 나버리면 유튜브 이제 풀 영상에 올릴 것도 없어지고 점점 막 말라 삐뚤어져 가는데 어쩔 수 없죠. 계속 그냥 후원 유도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야지. 8월달이 너무 버겁네요 진짜. 말을 안 하면 안 쏴 진짜. S1120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그냥 대충 뭐 한 한 그래 한 600g. 어. 아까 참여했던 닷성 안 되는 고래인데 꾸준히 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성지합창단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별풍선 쏴주네요. 얼마나 짠했으면, 얼마나 불쌍했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예. 진짜. 근데 인천 가면 뭐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비싼 거 먹어야 되는데. 그냥 10만 원 선에서 먹어라 루트야. 그만해라. 그리고 그 말 고맙다 루트야. 시청자들 다 날강도 새끼들이라고 얘기한 거. 전마는 나를 그냥 알 뿐이지 내 방송을 보던 애가 아니야. 바이크를 통해서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인터넷 방송하니까 한번 심심해가지고 돌아와서 가끔씩 보는데 컨텐츠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못 받는다는 거야. 형 방송 거지 새끼들만 봐요? 아니 진짜 날강도 새끼들도 아니고 재미 쳐 빼먹을 거 다 빼쳐먹으면서 채팅창에서 그렇게 이거예요 저거예요 게이지랄 발광 떴는데 그런 새끼들 아무도 안 쏘던데요? 형님 그런 새끼들 그냥 내보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한테. 오. 재밌어요. 아 우리 늙고 병든 봉준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늙고 병든 봉준님 닉네임의 상태는 예 타비제이 비하하는 닉네임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써주시니까 감사하네요.
형 너무 살을 많이 붙였는데? 조용. 쉿. 오슈 좀 하죠. 오슈 이따가 좀 하고 일단 먹방하고 그다음에 오슈 하고 DP 정주행하고 착석했습니다. 레드야 고맙다잉. 백기 고마워. 오늘은 귀엽고 바이크를 타야겠다. 오늘은 탈 거예요. 오늘은 무조건 타야 돼. 왜냐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은 탔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안 탔어. 너무 더워서. 근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아예 나갈 수 없는 환경에 그런 장마철에는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막상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좀 더울 뿐이지 나가서 재밌게 탈 수 있는데 막상 좋은 날씨가 주어졌을 때 취미를 즐기지 않고 방구석에서 너무 잠만 자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좀 무기력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열심히 살자.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느냐. 취미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은 좀 나가려고요. 안경 덜 수 있어요. 저 눈이 안 좋아요. 0.4, 0.5예요. 오늘 폭로 방송 유튜브에서 뭐 어떤 폭로가 또 일어났어? 최근에 그 강인경인가? 그 사람 뭐 그 모델 쪽에서 무슨 대표가 성폭행하고 모델들 가지고 성적으로 유린했다고 뭐 그런 내용은 봤는데 그 이후 뭐 어떤 다른 폭로성의 어떤 방송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우리 늙고 병든 봉준님 7시까지 할 거 없으시다고. 그러면 제가 7시까지 방송해 드릴 수도 있어요. 즐겁게 해 드릴 테니까 좀 꾸준히 더, 예, 좀 더 투자를 합시다. 우리 봉준님 뿐만 아니라. 봉준님 지금 벌써 후원 1등 먹었잖아. 다른 분들로다가 해가지고, 좀만 더 채워봅시다. 예. 2,000개만 더 채우면 8,000개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뭐 4,000개만 더 받으면 바로 10,000개가 되는 거죠. 영차, 영차. 아, 우리 행복하게 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핀볼 하자 뭐 하자 지금부터 뭐뭐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바로 블랙 드릴게요. 나는 니들이 진짜 개새끼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니들은 어떤 지금 뭘 원하는지 알고 있을 텐데 니들이 뭘 하자 뭘 하자 뭐 하자 맨날 그게 대안이야? 당장 충전 한 푼도 안 하면서 뭐 하자 뭐 하자 하는 인간들. 나 진짜 그 인간들이 제일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해. 혁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도 안 하면서 리모컨질 하니까 난 그게 너무 열받아. 혁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33개를 랄프한테 고기 좀 사오라고 얘기했어요. 예. 뭐 소고기 좀 사가지고 그거 좀 테스트를 해봐야지. 예. 대한민국의 가정용 그 뭐 뭐라 그러죠? 가정용 뭐라 그러지 그거. 아씨 떠오르지가 않네. 예 그릴. 맞아 맞아 그릴. 아 우리 500개를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늙고 병든 봉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전 진짜 앞으로 뭐 하자 하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심한 말 하려고요. 예. 소비 능력 없을 때는 방송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렇지 않을까요? 쏘는 사람 따로 있고 즐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채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형 사랑해 화이팅. 아이고 또 혁이님이 또 500개를. 그래 공주포 박수 줍는 나도 올 때마다 30만 500개씩 쏘고 가는데 강도 짓 좀 그만하자. 어렵게 사는데도 재밌게 보면 이렇게 쏘는데 강도님들. 그러니까요 우리 강도분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근데 내가 방송을 켰다고 야 내가 방송 켰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아니야 태도가.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예. 켜주면 감사해라 라는 건 아니지만 켰다 와서 볼 거면 기왕이면 충전 좀 해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절대로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 위에 서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개 취급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개가 되려고 개사를 처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그동안 이제 사랑으로 예, 어떤 포용을 했었는데 아 이제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스스로 개가 되려고 하는 인간들은 그냥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죠? 계속 유도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2400개 총 우리 늙고 병든 봉주님 고맙습니다. 닉네임 좀 바꾸세요. 근데 닉네임이 그게 뭐예요? 늙고 병든 봉준이라니. 좋은 닉네임을 좀 쓰세요. 네. 머리가 왜 그런가요? 너는 왜 그러세요? 헹가입도 안 하시고 참 싸가지 없으시네. 아무튼 그 대한민국에 총 세 가지 그릴이 있어요. 세 가지 그릴. 예. 그냥 채팅 치면 블랙 당할까봐 전자녀로 말합니다. 진짜 쏘는 형님들만 쏘시네요. 유. 교메랄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채팅 쏘는 그냥 채팅 치는 건 문제 안 돼요. 왜 자꾸 제 말을 곡해하세요? 교메랄드님 가만히 소비 안 하는데 채팅 친다고 제가 뭐 야지 줬습니까 뭐랬습니까? 자꾸 리모컨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예. 다른 컨텐츠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채팅 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뭐야 이 새끼 돈도 없는 새끼가 씨발 거지 같은 새끼 컨텐츠 보내 나가 이 개새끼야 채팅도 치지만 씨발려나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예. 이거 속마음도 절대 아니고 누가 보면 오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쏜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진짜로 이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너무 타이밍이 안 맞게 사람이 딱 봐도 속 시끄럽고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코트님 약발방 하시죠. 아 오늘 저 성지합 창단도 야무지게 잘 맞췄는데 예? 오늘 저기 뭐 약발방 안 합니까? 오늘 뭐 오늘의 이슈 안 합니까? 예? 컨텐츠 합시다. 이러면 이제 그때 좀 짜증나죠. 제 입장에서 아 씨발 닥치고라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튼 이번에 저희 집에 25만원 주고 샀어요. 이번에 제가 예 그 그릴 대한민국에 이제 세 개의 그릴이 있죠. 대표적인 그릴이 바로 자이글, 그리고 안방 그릴,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산 브라텐 이 세 가지로 3파전이에요. 그릴 3파전. 예. 그릴을 왜 사냐? 그러니까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데, 뭔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고기를 굽기엔 통삼겹을 사야 되고 또 좁디 좁은 에어프라이어에서
180도로 20분 넘게 그거 돌리려고 하니 에어프라이어 돌아가는 소리도 시끄럽고 고기를 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먹을만해 맛있어요. 근데 뒷정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설거지 하는데 한 세월이야. 그래서 아 이거 좀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그릴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릴의 장점, 연기가 많이 나지 않아요. 예, 연기가 많이 나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 그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거를 저번에 이제 막 찾아서 보다가 결국은 브라텐이라는 예, 이 그릴을 샀습니다. 요거의 장점은 무엇이냐? 다른 안방 그릴이나 이런 자이글 같은 경우는 전기 코드를 꼽아야 해요. 220V.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하려면 연장선이 필요하겠죠? 귀찮겠죠? 성능은 다 고만고만하고 장단점들이 있지만 제가 이 브라텐으로 사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가스로 하더라고요. 가스.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브라텐으로 가야겠다. 예.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브라텐. 그래서 브라텐을 샀어요. 광고 방송 아니고, 예. 성능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가격대가 좀 있죠.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부탄가스랑 AA 사이즈 건전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릴, 구이, 꼬치 예, 다 먹을 수 있고 얘가 가장 화력이 좋고 맛있대요. 제가 저번에 봤던 영상 보면은 가장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브라텐이랑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AA 사이즈 건전지 4개가 필요하건 5개가 필요하건 10개가 필요하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AA 사이즈 건전지 NLUF라 그래가지고 그 충전지를 써요. 저희 집은 그래가지고 그거 한 16개씩 있기 때문에 남아 돌아요 건전지가. 그리고 그거 다 쓰고 나면은 충전을 다시 시키면 되니까. 이 아저씨 광고 영상 보고 사게 됐어요. 가스를 사용하는 그릴 기름이 거의 튀지 않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제가 기름을 조금 흘린 제품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안방 그릴은 내부에 팬이 있어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게 특징인 전기 그릴이며 자이글은 상단에 적외선열로 고기를 구워 연기가 적게 난다는 게 특징인 전기 그릴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텐은 두 제품과 다르게 가스 그릴인데요. 전기 그릴이 아니라 화력이 세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과 자이글과 같은 하향식 그릴이라 연기가 적게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제품 고기 굽는 성능, 화력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예열을 한 후 각 불판에 삼겹살을 똑같이 올리고 3분간 구워봤는데요. 브라텐부터 살펴보면 고기 표면이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익었고 내부까지도 완전히 익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이글로 구운 고기는 표면은 잘 익었으나 바삭함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고 내부는 완전히 익었습니다. 마지막 안방 그릴은 표면에 그릴 무늬는 맛있어 보였으나 내부는 충분히 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고기를 굽는 성능, 화력은 브라텐, 자이글, 안방 그릴 순으로 좋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났을 때 주변에 기름이 얼마나 튀는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종이를 바닥에 깔고 삼겹살을 구워봤을 때 안방 그릴부터 보면 기름이 제일 많이 튄 걸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건 연기가 흡입되는 방향인 이쪽에 기름이 정말 많이 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기름이 그렇게 많이 튀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브라텐은 기름이 가장 적게 튀었는데요. 큰 기름방울들이 거의 없고 짜잘짜잘한 기름방울들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이글은 브라텐과 같이 기름이 거의 튀지 않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제가 기름을 조금 흘린 거고 전반적으로 기름이 거의 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맛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테스트 전에는 세 제품 다 고기를 구워 먹는 정도로 나온 제품이라 맛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먹어보니 맛의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의외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맛의 차이는 브라텐, 자익을 안방그릴 순으로 좋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브라텐 같은 경우 겉바속촉으로 세 제품 중에선 정말 압도적으로 맛이 뛰어났습니다. 유일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그릴인데 전기그릴과 가스그릴의 차이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브라텐으로 구운 고기가 쫄깃하고 촉촉했는데요. 분명 같은 고기로 구웠음에도 고기의 등급이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브라텐으로 구운 고기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맛있었던 그릴은 자익그릴인데요. 기름기가 잘 빠지고 표면과 속이 골고루 잘 익어서 꽤나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자익그릴은 원래도 제가 자주 사용해왔고 맛있게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니 브라텐과의 맛의 차이가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방그릴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맛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워낙 많이 팔린 제품이고 TV에도 나오는 제품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겉보기에는 그릴 무늬가 생겨서 맛있어 보였으나 실제로는 새 제품 중 가장 맛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입맛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PD님께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안방 그릴, 자익을, 브라텐. 민 PD님 이거 먹어보세요. 그리고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거 얘기해주면 돼요. 세 번째 게 좀 달아. 좀 맛있는데? 약간 불맛 살아있는 느낌. 오. 맞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브라텐이 그거네. 위에 아 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잖아. 그 여기 위에서 나오는 이게 이 전 그 저 뭐야 가스 그릴이라서 여기 화력이 압도적이네. 그래서 여기서 불까지 나오니까 진짜 불맛이 나는 거야. 어 세 개 다 다른 데서 구운 거야. 이처럼 맛에 있어서는 브라텐으로 구운 고기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기를 좋아하는 제가 구워 먹었을 때 맛있었던 부위도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등심, 덧살인데요. 흔히 가브리살로 불리는 부위인데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기름도 딱 적당히 있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평소에 삼겹살만 구워 드시는 분들은 랄프한테 전화해가지고 가브리살 좀 사오라 그러겠다. 알았어. 예, 네, 대신 삼겹살도 사왔습니다. 알았어. 예. 그럼 이 등심덧살 한번 구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시 그릴 소개로 넘어와서 연기를 잘 잡아준다는 이 새 제품 과연 연기가 얼마나 안 나는지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안방 그릴은 팬이 직접적으로 연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연기는 보이지만 바로바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브라텐은 연기가 아주 조금은 보이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자익은 브라텐과 같은 하향식이지만 연기가 조금 더 새어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제품 다 연기는 프라이팬으로 굽는 것보단 확실히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적다고 냄새까지 적게 느껴지는 건 아니었는데요. 냄새 같은 경우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면적 테스트입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안방 그릴은 팬 전체에 고기를 올릴 수 있어 면적이 가장 넓었습니다. 다만 팬 아래 열선 구조로 인해 위치마다 화력이 조금씩 달라져 고기가 실제로 잘 익는 범위는 실면적보다 작았습니다. 자익그릴은 팬 크기는 가장 컸으나 실제로 고기가 익는 범위는 안방 그릴보다 더 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텐은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범위가 가장 작았는데요. 다만 고기를 굽는 속도는 제일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다른 그릴들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세척 및 편의성을 비교해보면요. 1등은 브라텐이었는데요. 기름받이, 불판이 모두 손쉽게 분리가 되고 설거지하기도 간편했습니다. 또한 불판이 두 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 식기세척기에 넣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불이 나오는 화구에 기름이 낄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름이 튈 때마다 여기서 나오는 불꽃으로 인해 바로바로 타서 그런지 오랫동안 사용을 했음에도 별도의 관리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2등은 자익그릴인데요. 기름받이와 불판이 모두 손쉽게 분리가 되지만 불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식기세척기의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성품이 단순해서 비교적 세척 및 관리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마지막 3등은 안방그릴인데요. 세척 및 관리 면에서 가장 아쉬웠습니다. 연기를 빨아들이는 팬 쪽에도 기름이 묻고 흐르기 안방그릴 지랄났다. 와 이거
미쳤는데? 아, 어떻게 청소해? 세척 및 관리면에서 아니 그릴 청소하고 그 안에 열선 청소하고 가장 아쉬웠습니다. 연기를 빨아들이는 팬 쪽에도 그 다음에 여기도 선 청소해야 되고 기름이 묻고 흐르기 때문에 기름바지와 불판뿐만이 아니라 아씨 연기... 고기 한번 해먹으려면 일이네 일. 이거는 진짜 창고행이다. 흡입구와 열선 아랫부분 등 세척해야 할 부품이 많다는 점 그리고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뭐? 아니 화력도 안 좋아 맞대가리도 없어 청소도 제일 불편해 거기다가 필터까지 써야 돼? 짜이 개새끼야! 관리 측면에선 가장 불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척이 너무 귀찮아서 자주 사용하기가 꺼려지는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도도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에도 1등은 브라텐이었는데요. 볶음밥을 해먹거나 부침개를 할 수 있는 불판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아쉬웠으나 그 외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자동으로 구울 수 있는 꼬치구이부터 익은 고기를 올려놓거나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보조불판, 로스터망을 이용해 색다른 요리까지 할 수 있어 활용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2등은 안방 그릴인데요. 부침개나 국물이 살짝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구멍 없는 불판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등은 자이글인데요. 구이 외에 다른 요리는 할 수 없는 구조라 활용도는 가장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제품 등수와 장단점 빠르게 정리해보자면요. 최종적으로 1등은 브라텐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고기의 맛이 세 제품 중에 월등했습니다. 또한 세척 관리도 가장 편했고 연기도 거의 나지 않았는데요. 불판 자체는 작지만 화력이 강해 고기가 빠르게 익는 편이라 실제 사용 시엔 타 제품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스 그릴이라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해 캠핑이나 놀러 갈 때 사용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고 구성품에 꼬치구이 기능과 상단에 미니 불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까지도 참 유용했습니다. 2등은 자이글인데요. 화력 잘 샀지. 인정? 브라텐 잘 산 듯. 세 개 가격은 비슷해. 20 얼마야 다. 23만원, 27만원 사이. 브라텐 말고 자이글은 썼었어. 자이글도 되게 괜찮아. 자이글도 쓸만함. 처음으로 시청료 났고요. 약발방 없으면 잠 못 자는 1위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힙합님 감사합니다. 힙합 고맙습니다. 아니 언제 별풍선이 또 이렇게 많이 쌓였대요? 웬일이래요 여러분들? 달라고 호소하니까 준다. 다행이다. 아직 망하진 않을 듯. 달라고 호소하니까 좀 주시네. 너무 감사한 일이야. 나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예. 네. 근데 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진짜 좋긴 할 텐데. 그거는 내 능력 부족인 것 같아. 또 산 건 나왜? 고기 몇 개 샀어? 뭐 얼마 산 거야? 6만원치요. 아니 3만원치만 사라니까. 아니 이거 총 이거 하나 먹고 뭐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긴 하네. 제가 딱 골라가지고 살치살이랑 부채살 받았어요. 이야 그거 하나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그럼 그거 하나 먹고 살 수 있게 줘봐. 마블링 야무진 것들만 골라왔어요. 저 살치 3개. 그리고 부채. 그리고 부채. 그리고 삼겹살은 싸게 내 사왔어요. 1kg 2만원이네. 2kg다 1kg 2만원이네. 와. 버섯. 아니 네? 물 나오는 버섯 사라 그랬잖아. 버섯 사오라면서요. 그냥. 물 나오는 버섯이라고 했어 안 했어 여러분? 나 아까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어요 이 새끼. 진짜 나 요즘 가스라이팅 엄청 한다니까. 못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이 아니라 네가 귀를 안 열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물 나오는 버섯 사오라고 했어 안 했어? 그 버섯도 물 나와요. 빨리 혼내줘 여러분들. 저 새끼 물 만들어 드릴게요. 물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아이 물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물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저 물 나오게 할게요. 물 나오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노즐 때문에 그런가 완전 시트콤이네 이거 완전. 라이프 돌고 친 거임? 세송이 물 나오게 한다고? 아 이게 그거야? 예. 건전지 들어가는 거야. 건전지. 야 고기를 8만원 사면 어떡하냐. 저기 밥도 좀 드실 것인데. 진짜 고기를 8만원 사와서 8만원어치 미친. 어 4개? 어 두개비 없는데 AA 사이즈 4개. 아니 누가 이제 앉은 자리에서 8만원치 고기를 다 처먹어.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많이 먹어봤자 800g이지 백값에다 압수할게요. 어 그러세요. 이미 압수 다 했네. 이 압수할게요. 뭘 내가 다 먹어. 나 많이 못 먹는데. 일단은 뭐부터 먹어야 되지, 여러분들? 제일 비싼 거부터 먹자. 부채살이랑 부채랑 살치랑 먹자. 살치 두 개, 부채 하나 이러면 딱 맞아. 어. 요거 300g 요거 200g 벌써 500g
거기다 170g, 670g. 670g임. 삼겹살 안 먹으려고. 소고기나 먹지 뭐. 이렇게 한 거네. 오, 불 났다, 불 났다. 오, 화력 쩐다. 화력 개 쩐는데? 위, 불이 다 위에 나가지고, 위에서 이제. 화력 쩌네. 일렁일렁 거린다, 위. 화력 쩌네. 낮추면 돼. 불만이 좀 익으면 그때 이제 고기를 올리고 집게를 만들게. 와, 소리 보소. 우와, 야, 화력 개쩐다. 버섯은 좀 썰어서 여기 네. 위에다 넣고 버섯은 잘 넣을게요. 그라탕 안 되는 점이 기름 튀면 불 붙는데. 솔트 있어, 솔트. 야, 이거 맛있겠다, 여러분들. 이게 26만원짜리 그릴이잖아, 26만원짜리.
얘를 좀 띄울 수 있나? 위로요? 어. 불판 위로 올린다고요? 어. 가능합니다. 가능해? 네. 위로 좀 올려보자. 옆에 누르면 되는데요? 할 줄 몰라. 아, 너무 멀어가지고요. 어, 맞죠? 멀어서. 불이랑 고기랑 지금 멀어. 잡아줘? 우와! 우와! 홀리 씨. 이게 제일 올린 거야? 네. 와, 화력 개쩌네. 이거지. 밑에는 김구멍이라 그런 거 없었네. 이야, 벌써부터 지글지글. 화력 쩐다. 주고 접시 어떤 접시요? 앞접시요. 와, 고기 금방 익겠는데 이 정도면? 곁들여 먹을 게 없어. 저 김치밖에 없지. 곁들여 먹을 거. 네. 그래서 제가 사오게. 어, 배추김치, 배추김치. 이야, 훌륭한데 여러분들. 어, 지금 입고 있어. 위에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글지글 하고 있어. 기름이 빠질 수가 없지. 얘는 기름기가 없으니까 거의. 기름 가운데 구멍 보면 절로 빠진 거거든요. 고기 겁나 잘 굽네 디디글. 어, 아니 잘 굽는 게 아니라 얘가 잘 구워줘 지금 보니까. 다 익은 거 아니에요 이제? 아, 너는 소금 지금 먹어야죠. 아이, 그래 좀 모르면 좀 이거 시즈닝이나 해오세요 빨리. 자, 여기다 그대로. 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바로 안 뒤집어. 바로 안 뒤집고 요대로 이제 요 결대로 자르는 거지. 잘 잘린다. 원래 저렇게 굽던데 잔데 난탄스. 어, 잘 잘린다. 어, 이렇게 두꺼운 게 이 정도면은 되게 화력 괜찮네. 자이글이었으면 한참 기다려야 됐지. 자, 이제 좀 육 좀 나오겠죠? 앞뒤로 나 있습니다. 와, 얘는 그냥 뭐 아예 이대로. 와, 여러분 봐봐봐.
이 지금 이런 느낌이야. 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거 요대로 뒤집어 갖고 하나는 통으로 한번 해보자. 광고 아니야. 내 돈 주고 내가 샀어. 요즘 집게 젓가락 같이 생긴 거 있던데, 그거 광고 개쩔던데. 집게로 있는데 완전 젓가락처럼 집기 쉬운 거. 그 탁상에 올려놔도 뭐 안 떨어지고. 어. 야, 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이거 어때요? 뭔데? 어, 버섯꼬치 이제 만들었어. 버섯꼬치? 네, 요거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만해. 여기다 해가지고. 아이, 하지 마. 아. 나 다음에 다음에 양꼬치 같은 거 사다 먹을 때. 이거 뭐 어떻게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나중에 저기다 해서 먹으면 되지. 진짜 애새끼다. 채팅이나 좀 크게 해줘. 가운데 안에다. 아, 알았어. 먹을게, 먹을게,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게 고기가 안 구워지니까 이게. 얘네 다 익으면은 얘네 자리다 할게. 이 사이사이 고기 넣는 거 어때요? 그거 괜찮은 거 같아. 네. 구워진 걸 여기 위에 올려놓고 먹으실래요? 어, 그러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약간의 그 미열이 올라오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또 어, 쉽지 않아. 아,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어, 괜찮은데? 오호호호호. 여기가 고구리 센 거 같아. 아. 한 거 올리고. 어떻게 돌리는데? 돌리는 거 이제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건전지를 넣었으니까 써봐야죠. 홀리 쉣. 양꼬치다, 양꼬치. 한번 먹어볼까? 랄프 와봐, 먹어보자. 아, 씨발. 별로예요? 맛있다고요? 와. 형이 욕하는 건 두 개인데, 맛없거나 맛있거나. 와. 먹어봐. 뜨겁다. 와. 너무 많이 먹었다. 약간 좀 질긴 한데 맛있네요. 와. 와. 밥 갖다 드려요? 응. 자르면 안 되네, 이런 애들은.
자, 이건 스테이크용 고기, 그냥 스테이크식으로 완전히 저거 한 거야, 여러분들. 다 옮겨, 옮겨, 네가 옮겨. 자, 이거 살짝 피 뚝뚝 떨어지지. 와, 씨발. 와. 존나 맛있다. 와. 아, 맛있네, 이거, 여러분들. 와.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펩시 제로. 자, 고기들 다 넣어놔, 이제. 자, 이거 엄청 크죠? 개 두껍죠? 예. 지금 육즙 막 흐르죠? 와. 존나 맛있다. 아, 뭐 광고 드립이야. 광고 아니라니까. 맛있어, 맛있어. 놀라운 건 이제 그거 이제 이동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네, 조립해가지고 밖에서도 저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전기 없이. 존나 맛있네. 앉아, 앉아. 이거 다 되겠다. 꺼, 이제. 와. 끝나고 인정이 하얗던 게 신기해. 이게 고기예요. 이게 고기잖아요. 응, 대봐, 대봐. 네. 위에다 대봐. 아이고, 우리 행복하게 기자님께서 314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 잘 샀네. 김치 여기 있어. 꺼야지 이거. 뭐야? 위에 있어요, 위에. 머리 위에. 더 부실 거 아니에요? 옆에 살치? 이거 구워야 되잖아요. 조금 따뜻하게. 깎아내지 않겠어? 네. 물티슈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드는데? 물티슈 안 넣어요? 존나 맛있네, 이거. 물티슈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닦을게요. 집게 어디 갔나요? 네. 집게 여기 올라와 있네. 굿. 오호, 벌써 다들 가셨군요.
너무 크다. 원래 살치가 조금 기름기가 덜해. 그리고 씹는 맛이 좀 있는 애들이야. 좀 찌질인데 이게? 이 정도면 돼야지. 이거보다 덜 익히면 너무 냄새나. 세척하기도 편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불판 그냥 빼가지고 씻기만 하면 돼. 이거 벗어도 진짜 물이 올라오네. 그래서 다 닦았어. 자, 2차 이번에는 부채살 갈게요, 여러분들. 맛있네. 근데 진짜 기름이 1도 안 튀었고 소고기라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름 살치 1도, 기름 1도 안 튀었어요 진짜. 맛있네. 야, 이거 금방 익는 거 봐. 화력이 세니까 전체적으로 금방 익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릴 두 개 써봤잖아. 브라텐이랑 지금 쓰는 거, 이거 브라텐이랑 자이글이랑. 자이글 쓰는 이거 쓰는 게 훨씬 나은 거 같긴 해. 진짜 확실히. 안방 그릴이랑 자이 그릴이랑 브라텐이랑 셋 중에 비교하다가 이거 샀는데 존나 잘 산 듯. 원래 자이 그릴 살라 그랬는데 너가 봐도 자이 그릴보다 훨씬 낫지 않니? 자이 그릴은 쓰레기예요. 아이 쓰레기라니. 자이 그릴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얘도 기름도 안 튀네. 삼겹살 조금만, 삼겹살 한 줄? 한 줄만? 한 줄만? 삼겹살 먹어보세요. 삼겹살 궁금해하네. 삼겹살도 꼭 먹어보자, 여러분들.
어, 한 줄만. 아이, 이렇게 놔둬도 돼요, 여러분들. 마이야를 몰라, 마이야를? 거기 안 타. 뭘 타, 타기는. 개뿔, 개뿔. 타지도 않구만, 지금. 충분한 듯. 자, 부채살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야, 이번 건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들. 너 이거 한 덩어리 그대로 먹겠다. 와. 타자시안인가요? 와. 존나 부드러워. 소리가 다르다, 삼겹살 기름이 나니까. 존나 부드러워. 진짜로. 옆에 이렇게 구우면서 육즙 가득은 되는 거지. 다 떨리나? 네, 아니, 덜이 어딨어요? 아니, 이 정도면 익은 거야. 이 정도면 익은 건데, 안정 가운데 부분, 살짝 벌리는 부분이 있어서. 움직여. 고기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저런다. 맞아요. 근데 이게 캠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와, 잘 익었다. 내가 엄청 잘 익혔어. 봐봐, 맞지? 이거 이거 먹어도 되지 않냐? 네, 이거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이거 먹으면 되죠. 아, 라이프께 너무 잘 익었다. 드셔보세요, 한번. 아, 됐어.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가, 그대로 놔두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좀 익는 거지. 어, 열 때문에. 어. 자, 이거 다 익혔어. 와. 와. 미쳤다. 와. 와, 육향 미쳤다. 완전 스테이크용 뚜꺼운 고기인데도 이렇게 맛있다니. 몰라, 잘 익었다, 진짜. 그지? 엄청 잘 익혔지, 내가. 아니, 이거 먹어봐봐. 야, 먹어봐. 이거. 왜 또? 이거? 네. 이 정도가 딱 좋아. 녹아요, 그냥. 진짜 잘 익힌 거예요, 이거. 와. 아까 좀 찌겼거든요? 근데 녹아요, 이거. 맛있나? 우리 둘 다 약간 레어를 좋아해서. 와, 삼겹살 콤 미쳤다. 우와, 삼겹살 콤 봐. 와. 삼겹살 쳐돌았다, 이거.
연기도 안 나, 지금. 진짜. 와, 삼겹살 미쳤다. 바로 보여줄게 여러분들. 빠르게. 샤. 지글지글 하는 상태에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익혀야 되겠다. 아,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하지. 쌈장이 없으면 잘 못 해야 될 것 같아. 쌈장 좀 사다 놔라. 된다. 겉바 소촉 되겠다. 이거 와. 겉바 소촉 지금 되는 듯. 예. 미쳤어. 와, 제대로네. 뭐하는데? 밥 먹고 있어야 돼. 와서 먹어, 상사 먹어야지. 지글지글이 지리네. 그러니까 연기는 뭐 1도 없는 것 같고. 와, 혼자 와, 형. 찍어야지, 형. 이거는 영상을 보여줘야 돼. 미쳤다니까. 와, 정말 맛있겠다. 삼겹살 쳐돌았다, 여러분들. 약간 별로야지. 잘까요? 소금 다 묻힌 거지? 네, 위아래로 해서 그냥 먹어도 아마 맛있을 거야. 여기다 장어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진짜 화력이 너무 좋네. 화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
자, 기름 1도 안 튀었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워놔. 줄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싸, 싸. 미열 이거지. 그리고 살짝 낮춰. 그러면 계속 뜨거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거지, 이거지. 설거지도 진짜 지워 보이네. 판 두 개. 그 약간 담가 놨다가. 됐어, 그만 봐라. 이제 사람들이 진짜 광고인 줄 알아. 광고 좀... 광고 아닌데. 네. 광고 아닌데 자꾸 광고처럼 여기잖아. 사람들이 존나 빨아재끼니까. 네. 브라텐 업주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삼겹살 폭 미쳤다. 이거 삼겹살은 아니 랄까야. 이렇게서 먹어. 그리고 이거 나중에 양꼬치 먹으면 뒤질 것 같긴 해. 은행이랑 각종 꼬치들 있잖아. 네. 파 같은 거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먹으면 뒤질 듯. 와. 꼬치에 끼는 거 3개 있어. 그래서 건전지 넣으면은 이렇게 돌아가. 두 개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꼬치는. 이거 이런데 위는 기름도 안 튀는구만. 시계도 변하겠대. 겉에만 닦아주고. 또 얘가 또 이 불판이 있잖아요. 이 옆으로 이렇게 합체가 되더라고. 딱 가방처럼 돼요. 어, 진짜? 네. 그래서 들어가 있다네. 캠핑용으로 짱이네. 아니 진짜 거짓말. 여러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게 맛이 없겠어? 응? 이게 맛이 없겠냐고. 존나 맛있다니까? 너무 뜨겁다. 불판 이름 뭐야? 나도 사게. 아 사지마. 광고비도 안 받았어. 어 사지마 사지마. 어. 버섯이 생각보다 맛있네. 네.
뜨겁게 먹잖아 지금. 제일 많이 먹잖아요 이거. 일단 장점이 뭐냐, 모든 걸 뜨거운 상태로 열 전도율이 좋대. 그래서 다 익혀놓은 삼겹살 여기 위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그대로 먹는 듯한 그 느낌. 그리고 영 광고 영상 보니까 여기 무슨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던데 그런 거 안 먹지. 그냥 고기 딱 깔아놓고 이것도 분해가 된다. 마늘 이런 거 다 깔아놓고 그걸 거기다 먹으면 진짜 대박이지. 그 딱딱거리는 소리고 기름 떨어지는 소리. 아, 저기 아니라 꺼놓고 나면 너무 뜨거웠던 게 식으면서 그 오토바이도 이제 존나 타고 나서 딱 시동 꺼놓고 있으면 틱틱틱 하잖아. 그런 것처럼 쇠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세부치에서 열기 식을 때 틱틱틱 소리 나. 아 근데 솔직히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잘 사지 않았어? 네, 잘 샀어요 이제. 내가 살라고 할 때마다 막 뭐라고 했거든 랄프가. 아니 저는 그 뭐야 이천에 쓰는 거 뭐죠? 이천에 쓰던 거 자이글. 아니 자이글. 그건 반대했죠. 먹어. 느끼하네요. 빨리 가서 코크를 먹어야겠어. 김치로도 커버가 안 되네. 나도 제로콜라. 이렇게. 새거. 좋긴 하다 여러분들. 오늘 가스 오지게 썼네. 가스를 많이 쓰긴 반집 쓰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가스를 많이 쓰긴 한다. 세 건데 풀파워로 계속 파워가 세니까. 네. 오히려 좋아. 뭐 가스 한 통 뭐 얼마야. 천 원도 안 하지. 이거 들고 가야 돼서 좀 별로 돈이 없는데. 바로 시작했어 사장님. 아니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근데 여기서 고장만 안 난다면 정말 지리는 그릴을 산 거지. 프라이팬에다가 해먹는 것보다 일단 더 맛있고 기름 안 튀고 일단 연기 안 나는 거. 연기 안 나고 기름 안 튀고 냄새는 못 잡아. 냄새까지 잡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냄새는 조금 나긴 하는데 일단은 그 뭐지? 기름이랑 그 습해가지고 그 기름 올라간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고기 기름이랑 연기랑 섞여갖고 그거 뭐라 그러지? 유증기. 유증기가 일단 없어. 유증기 없어서 되게 좋고, 게다가, 전기코드가 안 들어가니까 이동식이라서 되게 편하고, 난 괜찮은 것 같아. 잘 샀어요. 근데 가격이 좀 있다. 가격이 26만원이라는 점. 가격이 25만 5천원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 비싸잖아. 그래도 저거 한 10번 쓰면은 뽑는 거 아닌가요? 고기집 가는 것보다? 그것도 맞지.
비싸지 않아? 아 저거 양꼬치 먹으면 뒤질 것 같긴 해. 진짜 거짓말 아니야. 화력이 존나 세가지고 아까 그 꼬치 딱 꽂아놓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바로 양꼬치 생각나더라고. 일단 집에다가 그 신문지 깔아놓고 게지랄을 안 해도 됐다 된다. 환기 시키려고 게지랄 안 해도 되고 한번 또 하고 나면은 그 완전 기름 바다가 돼 있잖아. 근데 쟤는 이제 기름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름 치우는 게 따로 있으니까 기름 바지가 따로 있어서 좋고 또 일단은 사람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구워놓고 나서 다 잘라갖고 굽은 다음에 접시에 옮겨서 담고 또 고기를 1차로 굽고 2차로 굽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접시에 있으면서 걔네들이 식어. 그럼 맛대가리가 없어. 인정? 그런 게 아니라 앉아있는 상태에서 약기 저기 먹듯이 그 자리에서 계속 먹을 수 있잖아. 구우면서.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간답시고 가다가 발 잘못 탁 디뎌가지고 전기 코드 팍 쳐가지고 튀고 난리 나고 위험한 상황 나오고 장판 태워 먹고 저걸로 네 명이 서늘이지 않게 먹을 수 있을까? 열애인인 것 같습니다. 네 명 충분하다고 봐 나는 솔직히. 저거 삼겹살 구울 때도 저거 나 그렇게 좁지 않던데? 끝에다가 놓고 삼겹살 네 줄은 먹을 수 있어. 네 명이서 끊기지 않고 먹을 수 있음. 왜냐면은 해놓고 나서 위에다 얹어놓고 또 굽고 또 굽고 하면 되니까 빠르고 편하고 그렇게 먹을 수 있지. 빠르고 편하게 빠르고 편하고 맛있게 간편하게. 아니야, 네 명에서 나는 끊기지 않고 충분히 먹는다고 봐. 고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안 끊기고 계속 먹어야 되잖아. 그게 된다니까? 저 정도 화력이면 충분해. 잘 산 것 같아. 이번 거는 집에서 이제 고기 먹을 수 있겠네. 자 다음부터 청소 편해? 네, 뺐어요. 말콤하게 이렇게 먼저 씻으면 되겠네. 기름 보세요. 보여줘봐. 기름을 보여주자. 봐봐 여러분들, 이 기름이 보통 이제 유증기가 돼가지고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기름 아니야 이거. 요 기름들. 근데 이게 이 기름 그냥 밑에 쏟아버리고 그냥 여기다 그냥 그대로 저기 하면 되잖아. 네. 염지고 씻어줘. 관리 편하네. 솔직히 자이그랩에 비해서 잘 만들었네. 아우 잘 먹었다. 쌈배한테 피고 약발방을 하는 게 맞겠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 이따 나가야겠다. 몰라 독일 기술력인지 네덜란드 기술력인지 이탈리아 기술력인지 알 게 뭐여. 맘만 있으면 되지. 잘 사긴 했어. 발이 방송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 100km밖에 못하고 100km 다 되면 이제 3000km에 바로 KTM 남서울 센터에다 입고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진오일 갈아주고 뭐 ECU 점검인가? 뭐 점검 뭐 진단기 물려가지고 뭐 업데이트한다 그러대? 윈도우도 업데이트하듯이 바이크에 들어가 있는 전자장비들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 그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해야 돼. 근데 그게 3시간 걸린대. 화곡동 가가지고 3시간 동안 뭐하냐?
잠 안 자고 어떻게 하냐고? 잠 많이 잤어요? 어제도 많이 자고 엊그저께도 많이 자고 잠을 15시간 넘게 자갖고 하나도 안 졸려. 모텔 가서 잠자라고. 아니 근데 모텔에서 자는 건 좀 너무 외롭지 않나? 그냥 가까운데 PC방을 가든지 카페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있던지 해야겠다. 아, 내가 아까 꾸운 거 보여줄게, 영상. 너무 잘 먹었네. 26만 원 안 아까운 것 같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주 해 먹을 거라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좋은 게 여행 갈 때도 좋지 않나? 맞지? 여자친구랑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간다 그래도 차 트렁크에다 저거 실어가지고 간 다음에 저거 부탄가스 하나만 딱 사가지고 꽂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캠핑 감성에 맞게 타프 같은 거 하나 딱 쳐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고기 딱 꺼가지고 먹으면은 씨바 이거 완전 그냥 기가 막힌 거지. 가격은 좀 빡세긴 해. 내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긴 해.